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패션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영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자 패션 운송 사업이 존재를 합니다. 전자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제품으로는 콘덴서 관련한 제품들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의 36% 정도를 차지하는 패션 사업 부분에서는 네이와 의류 그리고 스포츠웨어 등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화장품이나 자파, 뭐 선글라스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운송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소형 화물 운송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면서 택배 집파를 하고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코엘 패션의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선은 LFA에 뺏겼던 리복 리스크가 존재를 했습니다. 리복 리스크에 따라서 이 기업의 매출이 굉장히 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4월 중하순부터 굉장히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그 리복 관련한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올해 말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FIFA나 이제 BBC 등 다양한 브랜드 등을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브랜드들을 넘어서서 7개에서 8개 정도의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제 계획에 맞춰서 신규 브랜드들이 런칭이 진행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의 리스크가 오히려 저점 매집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시즌이 존재를 합니다. 여름 시즌에 아무래도 언더웨어와 스포츠웨어 등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할 경우 현재 오프라인 활동이 많아지는 시점 그리고 여름에 계절성을 이용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기업이 보통은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에 강세를 보였던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감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은 이제 6월 말에서 7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길면 한 8월 달까지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6월 달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이제 금 인상을 좀 대폭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한 번에 흡수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종목에 현금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기업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에서 8월 경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시점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래도 우수한 성적을 이끌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종목입니다.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보다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본다 할 경우에는 충분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의 목표 주가 한번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8,000원 부근 잡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800원 부근 잡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코엘 패션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